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셨는데 이제 침수 피해는 일단 원상복구가 다 돼서 정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에 준비된 실험 영상 보고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요 4060들 리뷰 영상이 될 거예요. 다만 오늘은 4060의 여러 제품을 비교하는 시간은 아니고 이 4060이 얼마나 3060이나 3060Ti 기존에 판매되는 제품보다 가성비가 좋은지 살만한 제품인지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일단 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제가 좀 다양한 라인업을 이렇게 모아놓긴 했는데 실제로 뭐 4060Ti와 4060은 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최종 게임 평균 프레임 봤을 때 48프레임 대뭐 38프레임 정도니까 10프레임밖에 차이 안 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정도급에서 10프레임은 약 20%의 차이가 넘어서죠. 그렇기 때문에 제법 차이가 큽니다. 뭐 독일게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얘네들 다 성능이 낮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근접에 있는 3060이나 3060Ti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 타임스파이가 얘둘 사이에 딱 절묘하게 끼어 있잖아요. 하지만 4K에서는 비디오 메모리가 좀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얘 비트수가 낮아서 그런지 어느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능은 3060에 가까운 성능이 나옵니다. 물론 이 제품들이 4K에 쓰기에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조 자료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4K에서 신나게 갈고도 일단 온도는 착한 편이에요. 3060보다도 착하고 3060Ti보다도 착했습니다. 그래서 4000 시즌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쿨링 솔루션은 괜찮은 편이거나 전력 소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낮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QHD는 어떤가요? QHD는 사실상 3060Ti로도 즐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옵션 조금만 타입하면 못 즐길 정도 프레임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QHD는 유의미한 결과값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4060을 봅시다. 3060의 QHD 실종 게임 평균 프레임은 63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4060은 그거보다 9프레임 높은 72프레임이에요. 성능적으로 봤을 때 차이는 10%는 살짝 넘게 나죠. 3060보다는 12% 정도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13% 정도. 그리고 3060Ti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좀 납니다. 3060Ti는 무려 요 72프레임에서 12프레임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 15%에서 뭐 어느 걸 백분율 기준 잡냐에 따라서 한17% 정도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QHD에서는 중간쯤에 껴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3060Ti와 3060 사이에 딱 껴있습니다. 그리고 요 QHD 기준에서 봤을 때뭐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4060Ti, 그러니까 뒤에 붙은 Ti 빼고는 같은 네이밍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랑 비했을 때 꽤나 큰 폭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89프레임이고 요건 72프레임이니까 가뿐히 20% 이상의 성능이 나는 거죠. 어느 걸 기준 잡든 20% 이상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다만 전력 소비량은 110W, 120W 내외 정도로 꽤 괜찮은 폭을 보여줬습니다. 4000 시리즈 대부분이 전성비가 괜찮은 걸볼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4060을 산다 그러면 대부분 유저는 FHD에서 즐길 겁니다. FHD 기준을 한번 보죠. FHD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세 제품을 비교해 보면요. 이제는 그래도 3060하고는 차이가 좀 나죠. 4060은 확실히 3060은 제압합니다. 20% 넘게 차이가 납니다. 네,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요. 그리고 3060Ti랑 비교하면은 뭐 10% 내외 정도로 꽤나 근접합니다. 자, 그러니 가격이 3060하고 비슷한 40만 원 정도에 나온다면 지금 제일 싼 3060이 37만 몇천 원에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싼 것들은 한 40만 원, 41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들 3060 12기가 그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이 4060은 확연히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FHD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 비슷한 가격에 나온다면 그냥 4060을 대체해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FHD에서는 3060K에 비교해도 많이 밀리지 않고 정성비가 확연히 좋기 때문에
D6X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D6X거든요.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거의 절반 수준의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능 증가와 전선 비율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거 살만한 제품인가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엔비디아를 좀 욕하고 싶어요. 아, 괜히 영상에 어그로 끌고 싶어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차피 어그로 썸네일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솔직한 제 마음을 평가해 드릴게요. 이거 실드 쳐주시는 분들은 PC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인가 봐요. 왜 그 얘기를 하냐? 우리 960에서 1060 3기가로 올라갈 때 뭐 1060 3기가 24만원 밖에 안 했죠. 근데 성능 증가폭이 7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1060 6기가 기준으로 보면 80% 가까이 성능이 올라갔어요. 960에서 어마무시한 성능 차이가 났었죠. 그리고 1060 쓰다가 2060으로 넘어갈 때도 60% 정도의 성능 증가폭이 있었습니다. 자, 1060 3기가 24만원인데 뭐 2060 같은 경우는 꽤나 비싸긴 했죠. 요거는 30만원 후반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니까 가격이 좀 오르긴 한 건 맞는데 그래도 확연하게 같은 60끼리 성능 차이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1060은 970과 같은 성능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2060은 1070 Ti와 흡사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1080보다 살짝 처지는 성능이요. 그리고 이게 3060으로 넘어갈 때 2060에서 성능 증가폭이 얼마 안 됐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3060을 엄청나게 요구했습니다. 살만한 제품이냐 그랬을 때 야, 이 가격에 이걸 누가 사? 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3060은 정말 잘못 나온 성능이다. 이 3060 가지고는 뭐 2060 슈퍼하고도 성 차이가 별로 없더라. 이러면서 많이 씹혔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3060은 그래도 2070과 비슷한 성능 나왔어요. 성능 증가폭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2070하고 비슷한 성능 나왔다고요. 근데 4060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4060하고 비슷한 제품은요? 4060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4060 Ti라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보든 그냥 전세대 60 시리즈와 흡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4060 Ti를 절대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FHD든 QHD든 UHD든 심한 경우에는 3060 쪽에 더 가까운 해상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4060은 성능이 너무 못 나왔습니다. 가장 잘 나오는 FHD 기준으로 20% 성능이 증가된 거고 실장 QHD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2-13% 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4060? 4060이란 네이밍을 붙이기 애매합니다. 그 꽤 오랫동안 다음 세대 60은 전세대 70을 이겨오거나 맞먹는 성능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70하고 얘가 비교가 됩니까? 4060이? 택도 없죠. 진짜 택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 4060 Ti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60 라인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분명히 하위 라인 조져 넣는 거예요. 그냥 조져 넣은 겁니다. 여러 번 하게 살만한 메이트를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기존 제품 재고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제가 살짝 귀뜸 들은 가격이 46만원 뭐 이쯤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3060보다 비싸게 나오는 거잖아요. 기존 3060 지금 뭐 싼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37만원 특가도 있다고. 그리고 그냥 특가 아닌 것도 40만원 살 수 있는데 근데 6-7만원 비싸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냥 성능 오른 만큼 돈을 더 받겠다는 얘기죠. 3060 대비 성능이 오른 만큼 4060에서 돈 더 받을게.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니 몇 년간 지켜온 다음 세대랑 비교했을 때 전세대 70과 맞먹는 성능으로 나온 게 60년대 이렇게 1060은 970이고 1070 Ti는 2060이고 2070은 3060이고 요거를 꾸준히 지켜왔는데 유독 이번 제품은 60 Ti도 못 이겨요. 그래서 저건 분명히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거 실드 치더라고요. 야, 살만한 거 아닌가? 나 솔직히 그거 살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그래 뭐 어차피 3060 단종되고 나면은 그 가격에 살 수도 있을 거고 가격 오픈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진짜 진지하게
이게 살만한 제품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이유로 주렁주렁 떼면서. 근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살만한 제품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뿐이지. 아,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처품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AMD 살까요? AMD 7600 살래? 그러면 보통은 짤래짤래 하니까 뭐 3060과 비슷한 가격이 나온다 치면은 뭐 4060을 어쩔 수 없이 구매는 하게 되겠지만 이거는 실망스러운 제품이죠. 너무 윗라인업하고 이제 4060Ti나 4070하고 성능 격차를 떨어뜨려 두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터무니없는 코어 숫자, 터무니없는 비트스, 터무니없는 성능 증가폭 그래놓고 다음 세대 60을 갖다 붙이다니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 거라 생각해요. 소비자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돈은 더 비싸게 받아먹고 성능 별로 증가 안 했는데요. 이거를 그냥 아 살만하다고 그러고 넘어가실 거예요? 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소비자이자 판매자 입장으로 저 제품은 진짜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사실 550이라는 네이밍 붙이고 나왔어야 됐고 아니면 가격이라도 30만원대에 나왔으면 내가 뭐 별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 3060보다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거의 나온 지 3년이 다 돼가는 이 3060과 비교했을 때도 생각보다 큰 메리트가 없네요. 여튼 그래서 평가하겠습니다. 4060 뭐 특가에서 만약 30만원 후반대 중반대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3060 대신 살만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상 가격 지금 정상 가격이 46만원이라는 얘기가 떠들고 있거든요. 이 가격을 산다 그러면 솔직히 별 메리트 없습니다. 굳이 이걸 왜 사나 싶어요. 왜? 47만원에 지금 솔직히 제일 싼 3060Ti를 살 수 있는데 굳이 저걸 같은 가격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그렇게 내놨겠죠. 뭐 3060Ti 재고도 떨어뜨리고 3060 재고도 팔려고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구매 시기를 조금 미루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현명한 구매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현명한데요?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라인은 망했어. 여러분 한번 고민해봐요. 아이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포 제가 이제 7월이죠. 7월 버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월간 견적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 후에 4060 제품들 몇 개 가져와서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요.